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라는 책의 한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루드비 폰 미제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의 변화는 당연히 없고요. 읽을 때에 글쎄요, 조사라든지 이렇게 흐름을 좀 매끄럽게 해서 다시 나와 있으니까 굳이 예전 책 이게 아니더라도 새롭게 나온 자유를 위한 계획 이란 없다 라는 책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재욱 이은영 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안재욱 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남자 학자고요, 유명하신 분이죠. 이은영 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책들도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볼 내용은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첫 장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소제목에 해당됩니다. 오랜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임금을 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임금률의 영구적인 상승은 오직 투자된 1인당 자본량과 부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야만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죠. 만약 시장이 간섭받지 않을 경우에 정해질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임금에 대한 이런 간섭이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건 노동조합의 압력과 강제에 의해서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느 경우에나 그 결과는 대다수 국민의 후생에 유해한 결과를 낳는다. 간섭받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임금률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의해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유노동시장에서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극히 소수의 시민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서 실업은 꾸준히 사라져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만약 임금률이 정부나 조합의 간섭으로 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노동의 일부분만이 조합화되어 있는 한 조합에 의해 강요된 임금률은 실업은 유발하지 않고 효율적인 조합이 없거나 아예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노동 공급의 증가를 촉발한다. 조합 정책의 결과로 일자리 잃게 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부문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이 부문의 임금 하락을 일으킨다.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낳는다. 노동조합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상류층들을 위한 것이지 노동자, 뭐 저는 노동자라는 말 쓰지 않고 근로자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인 단어가 노동자죠. 노동자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금률이 잠재적인 시장 수준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에서 고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업 상태가 된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량 실업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이 알바 자리조차 없어가지고 편의점 알바에 80명이 몰려들고 고졸 채용이 안 되고, 고졸 채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게 이제 지난 정권 때죠. 안 되고. 하지만 가령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은 연봉 9,600만 원, 9,4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기형적인 현상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상이 이 정통파 경제학자들의 가르침이다. 아무도 그들을 논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을 매도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 매도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 논박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지금 정권에서는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숫자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해서 만들어버리고 이런 형태를 보였죠. 수많은 보고서, 연구 논문, 논평들이 그들을 비꼬고 욕했다. 소설가, 극작가, 정치인들도 거기에 합세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다.
비록 정당의 정책이나 교과서들이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맞았으며 유효했다. 사건들에 의해서 정통파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세계는 가공할 만한 실업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일정 임금률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고용과 실업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본주의 발전의 본래 성향은 실질 임금률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본래 성향은 실질 임금률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생산의 기술적 방법이 개선되는 결과이다. 새로운 자본의 축적이 중단될 때마다 이런 성향은 정지상태가 된다. 만약 사용 가능한 자본이 증가하는 대신에 소모된다면 실질 임금률은 자본 증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틀림없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신용팽창의 전형적 양상인 자본의 낭비와 그것이 만들어낸 허구적 호황의 방탕함 같은 악성투자, 이윤 및 재산의 몰수, 전쟁과 혁명들이 그런 장애물들이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의 생활 수준을 일시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슬픈 사실이 바란다고 해서 지워지지는 않는다.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 즉 건전한 통화정책, 공공지출의 축소, 항구적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경제적 자유 등 외에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끝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건전한 통화 정책, 국가 부채의 향상과 포함된 것입니다. 공공 지출의 축소, 예, 공무원 숫자를 뽑거나 공공 관련된 뭐 공기관을 포함한 그런 투자, 그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구적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지금 한국의 외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강대국이 많이 있나요? 경제적 자유 등,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어떤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현장 감독을 하거나 당면한 당사자들인 노동조합의 책임은 없고 CEO를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보면은 또 뭘 하면 뭘 준다, 어떤 기업을 하면 어떤 특혜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줄여주고 기업의 자유도를 높여줘야 되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다들 훈수를 뜨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에도 규제 혁파에 실패한 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많이 시도를 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박영선, 그 다음에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이 규제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이런 망치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적인 정책을 쓰는 정당은 없지만 특히나 그보다 더 좌라고 있는 정당에 있던 정치인들, 규제 만드는데 정말 신공을 발휘했던 자들이 갑자기 규제 없애자고 망치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거 외에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전통적 노동조합 정책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유를 위한 계획, 루드비 폰 미제스 책에 있는 한 단락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